서울 대림동의 한 의류 잡화점에서 마약을 판매하던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6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국과 북한에서는 진통제로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는 정통편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거 현장에서 경찰은 다량의 정통편을 압수하고 수색을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의약품과 무허가 담뱃잎을 추가 압수했습니다.